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또 우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사흘 연속이고 또 올해만 7번째 풍선 도발인데 우물풍선은 바람을 타고 서울 종로 도심에 떨어져서 이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첫 소식 조윤정 기자입니다. 검은 봉지 속에 흰색 종이와 갈색 종이가 섞여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군인이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우물을 쓸어 담습니다. 서울 종로구 도심에 떨어진 북한 우물풍선 잔해입니다. 대부분 종이 조각이지만 유독성 물질이 있을 가능성을 대비해 통제선을 쳤습니다. 북한이 사흘 연속 우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도심 곳곳에 풍선이 떨어지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침투해낸 부분이니까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이나 있는 것 같긴 해요. 버스 정류장에도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어 군부대가 출동해 수거했습니다. 저 같은 외국인에는 이게 어선 품성인지 그냥 쓰레기인지는 모르겠으니까 약간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정보가 있으면 뭔가 좀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오전 6시 기준 종로구와 성북구 등 서울에만 총 29개의 우물풍선이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7차례 우물풍선을 날려보냈는데 어제는 우물풍선이 인천국제공항까지 날아와 항공기 운항이 3시간 가까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우물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